도망치기는 말 그대로 귀를 때려서 고막을 터뜨리는 기술이에요. 고막을 치는 기술. 여러분들 그 이렇게 귀 주변에서 싸움하거나 아니면 뺨 같은 거 때리는데 고막 터졌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뺨을 이렇게 때리는데 잘못 때리면 주로 이제 좀 남학생들 학창 시절에 많이 벌어지는데 사회에서도 가끔 막 이렇게 티어테 하다 보면 많이 벌어져요. 이 손바닥으로 귀를 감싸듯이 때리면 남 뺨을 때렸는데 이제 고막치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진공 상태가 되거든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약간 움직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딱 붙이면 공기가 안 들어가서 고막이 심한경으로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애초에 예법 탱결에서 고막치기는 그걸 노리고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손바닥을 이렇게 한번 펴볼까요? 그 상태에서 손을 살짝 이렇게 이렇게 그 배구공 같은 걸 쥔다고 생각하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손을 안으로 모아볼게요. 그럼 여기가 홀이 생기죠. 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굽히면 안 되고 살짝만. 네. 그럼 손에 홀이 생기는 게 보이시나요? 네, 느껴지죠? 네. 그걸로 귀 있죠. 귀를 노리고 갖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네. 자, 그러면 이게 공학치기예요. 공학치기는 최근 방식은 이렇게 서 있다가 한 손으로 때릴 수도 있고요. 양손으로 이렇게 때릴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신장이 비슷한 사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딴죽 연습 열심히 했었죠. 딴죽과 함께 치면 상대방을 바로 쓰러뜨릴 수도 있는 좋은 기술이죠. 살짝 보여주면 한 손으로 공황치기를 치면서 뒷발로 딴죽을 같이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수입하고 얘를 같이 때리면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식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피해술 상황에서 상대방이 뭐 나를 미친다거나 혹은 막 멱살을 잡고 있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걸 강하게 쳐주면서 이 손 잡아주고 고막치기로 상대방의 귀를 감싸듯이 치면서 딴중을 같이 이렇게 치면 상대방이 중심이 살짝 이렇게 떠있을 때 맞으면 공중에서 떠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키가 비슷하거나 나보다 좀 작거나 조금 크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민기 씨 이렇게 나보다 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 큰 사람 이게 좀 잘 안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가까이 붙어서 양손으로 귀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등치가 큰데 이거 잘 안 걸리겠죠. 그럼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고막치기를 하고 덜미를 잡은 다음에 우리 덜미제비 연습 많이 했죠? 바로 덜미를 잡아 당기면서 눈으로 네, 얼굴을 쳐서 네,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하고 상대방이 고막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 손으로 고막을 칠 수도 있고 양손으로 고막을 칠 수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 움직이다가 고막치기를 하면서 딴줄이 들어갈 수도 있고 고막치기를 하면서 딴줄이 들어갈 수도 있고 고막치기 구르 와서 놓고 고막치기 구르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고막치기는 이게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정말 이 물론 이제 그 이 호신술이라는 게 항상 여러분 안 쓰는 게 최고의 호신술이죠. 일단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게 하는 게 최고의 호신술이에요. 네. 두 번째는 굳이 물리력을 쓰지 않고 말로 좋게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두 번째로 좋은 호신술이죠. 뭐 가령 나쁜 놈을 만났어, 깡패를 만났어. 그냥 돈 줘버리고 돈을 원해. 그럼 원하는 거 줘버리고 뭔가 물리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를 위해를 가하려고 하면 어쨌든 물리력을 써서 그 상황을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쓰는 게 호신술이죠. 우리는 그 마지막 상황을 상정해 놓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신술을 배우는 이유는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내 몸과 내 신체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호신술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 호신술을 잘 익혀놔야 어쨌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호신술은
그 마지막 수단을 항상 상정에 놓고 연습하는 겁니다. 네, 좋아요. 네, 기본 스탠스에서 네, 상태에서 오금지하고 같이 하나, 둘, 셋.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이렇게 있으면 마찬가지로 양손, 그러니까 왼손, 오른손, 그리고 양손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 아시겠죠? 왼손 10번, 오른손 10번, 양손 10번. 자, 앞뒤 밟기, 뒤 밟기, 오분질에 맞춰서 기술을 수련해볼게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해볼게요. 우리가 네, 항상 기술은 실제 상황에서 지금 써보면 제일 좋지만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스파링을 통해서 스파링 때 한번 기술을 걸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타이밍을 잡고 실제로 연습을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글러브를 꼈을 때는 보통 어떤 형태가 될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뛰는 게 낫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도망치기를 때릴 때는 글러브를 꼈을 때는 약간 롱훅처럼 쓰죠. 제갈러키하고 도망치기하고 다른 건 제갈러키는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이렇게 짧게 쳐주는 게 제갈러키고 글러브를 꼈을 때 이 작년, 그러니까 지금 도망치기가 사실은 롱훅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길게 던져서 상대방 쪽, 귀 쪽으로 던져서 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글러브를 꼈을 때는 섀도우 할 때도 던지고 막 크게 연습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서 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바로 딱 던지고 딴 쪽으로 연결해서 상대방을 넘기려고 핸들로 연결되어서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던지고 기회를 보는 거죠. 이따가 들어갔어. 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벌면서 딴 걸 쳐서 상대방을 실제로 넘겨볼 수 있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또 바로 잘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없이 반복 연습을 통해서 이게 항상 스파링이 됐든 포션숨이 됐든 그걸 내가 도망치기를 하고 땅을 걸어서 상대방을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 이미 늦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어. 그러면 생각 이전에 몸이 먼저 반응을 해줘야 돼. 이거는 포신술에서나 우리가 그 스파링이나 시합에서나 마찬가지. 내가 눈으로 상대방이 뭔가를 이렇게 봤어. 그러면 생각 이전에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훈련이고 단련이에요. 그러면 단련의 뜻 얘기했죠. 단이 뭐예요? 천 번의 연습을 단이라고 하고 연, 만 번의 연습을 연이라고 하죠. 그래서 천 번, 만 번 연습을 했을 때 내가 아는 것이 그때서야 기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없이 연습을 통해서 오늘 배운 기술들을 연습을 하면 그게 이제 딱 장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반개의 투석자가 되겠지. 네가 날 건드려? 그럼 나 이걸로 간다. 네.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운동을 하는 목적이니까 자신감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이 생기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강이니까 강해. 그럼 남들이 날 건드려고 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그렇게 막 내 쪽으로 강해 보이려고 하고 다니는 거 저는 되게 혐오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느껴지는 기운이라는 게 있죠. 운동을 해서 내가 이제 자신감이 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의 기운과 항상 좀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의 기운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자신감을 좀 이렇게 많이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수련 여기까지 할게요.